안녕하세요. 리얼 공감 영어 이명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좀 어때? 안녕하기 쉽진 않지. 덥지. 얼마 안 남았지. 할 것 많지. 아,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일 거예요. 아마도 D100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100일밖에 안 남았어. 망했다. 다음 주에도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니? 아니면 아, 나 다 했는데 아직도 100일 남았어? 이런 생각이 들었니? 아, 물론 후자 쪽이 좋은 건데 밖으로 얘기하지 말고 친구들이 없어지니까 네. 밥 먹을 사람 한 명 있어야 되잖아, 그치? D100이라는 의미가 주는 느낌이 글쎄, 뭐 그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에서 다 이렇게 부여하는 것 같으니까 뭐가 있나? 어제와는 다른 뭔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100일이니까 뭔가 100일에 맞는 학습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100일이니까 100일에 맞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100일이니까 100일에 맞는 어떤 다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맞아요. 필요해요. 그래도 중요하잖아. 뭐 안 중요한 시기는 없었겠지만 지금부턴 바로 가야겠지. 자, D100 남은 시점에서 딱 한 가지 응원의 말 또는 생각할 말 해주려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 들어봤니? 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 이 정도는 가볍게 되죠? 네. 안녕하세요. 리얼 공감 영어입니다. 네. 되죠? 자, 여러분은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는다. 이게 기회인데 혹시 안 되지 않을까? 망하는 거 아닐까?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다. 주어진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 안에 있는 내게 주어진 기회를 찾는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보통 어느 쪽이십니까? 물론 한쪽으로만 100%는 없겠지만 나는 공부에 있어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 100일밖에 안 남았어. 100일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이건 끝까지 못할 것 같고 이건 얘는 선택과 집중하고 얘 버리고 쟤 버리고 쟤 버리고 아 365일을 더 해야지. 그럼 그땐 내가 할 수 있을까?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하면 되나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 본인이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걱정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100일이란 시간을 그 안에서 위기를 찾아가면서 어려움을 찾아가면서 보내는 것보다는 100일밖에 안 남았지만 50일밖에 안 남았지만 30일밖에 안 남았지만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그리고 내일이지만 그 시간 안에서 기회를 찾는 그런 마음을 갖길 바라요. 그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스스로를 꾸준히 희망하셔야 되고요. 긍정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는? 공부에 있어서는. 공부는 원래 좀 재수 없는 마인드로 해야 돼. 내가 최고다 라는 마인드로 해야 돼. 뭐 인생의 겸손은 미덕이지만 공부에서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거든. 본인 스스로를 응원하시고 긍정하시고 매일의 매일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현명한 학습을 할 거라고 믿을게요. 할 거지? 남은 100일 저도 최선을 다해 그리고 최고의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칠 때마다 어차피 이 위기 속에서 나는 기회를 찾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긍정의 힘으로 달릴 거죠? 듣고 있니? 네. 같이 응원하면서 끝까지 기회를 찾아갑시다. 여러분의 100일을 응원할 거고요.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할 겁니다. 누가? 저요. 같이 응원하면서 끝까지 힘내자.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오케이?
여러분의 은생, 여러분의 공부, 남기간 응원할게요. 같이 파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갑니다. 바이바이.